자, 이제부터 데이터를 삭제하는 단원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삭제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numbers 하고서 remove first를 하면 자, 여기 있는 이 리스트 중에 첫 번째 노드, 즉 10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을 가지고 있는 노드를 삭제해서 출력해보면 20, 30이 출력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remove first라고 정했어요. 자, create 메소드를 해서 새로운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어보죠. 자, 그리고 이 자바에서는 자바의 기본적인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remove를 했을 때 삭제된 노드가 갖고 있었던 값을 리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 그런 그 규칙을 따라서 자, 리턴 값을 갖는 그런 remove를 만들 거예요. 자,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자, 노드를 탐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헤드 값을 temp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일단은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는 바로 이 첫 번째, 즉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가 이제 temp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이 첫 번째 노드, 즉 우리가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를 우리가 temp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제 헤드는 더 이상 얘를 가리키지 않아도 됩니다. 자, temp가 가리키고 기존의 헤드가 가리키고 있었던 헤드의 next 노드를 이제 헤드로 지정을 합니다. 그것을 코드화시키면 헤드는 지금의 헤드의 next이다 라고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첫 번째 노드를 지울 준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은 지우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어떠한 노드를 삭제를 하면 그 노드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 값,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제에서는 10이죠. 바로 그 데이터를 리턴해야 되기 때문에 이 temp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를 삭제하기 전에 그 노드가 가지고 있었던 값인 10을 return 데이터로 옮겨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return 데이터 값을 정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삭제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 노드를 삭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도 temp 값도 이제 삭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노드를 삭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또 코드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선 return 데이터 값을 temp의 데이터를 return 데이터로 일단 대피시키고 그리고 이제 temp를 null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size를 1을 감소시키면 자, 아까 사이즈가 잘못되어 있었네요. 3이었던 값이 2가 되겠죠. 자, 제가 사이즈를 4로 해놨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피시켜놨던 return 데이터를 return해주는 걸 통해서 이 작업을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이 remove first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remove first를 system.out.println에 이렇게 입력값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두 개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즉, 삭제된 값 10을 리턴했고 그리고 값이 삭제됐기 때문에 리스트에는 20과 30만 남아있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